여러분들은 혹시 스키야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간장과 설탕으로 만들어진 소스에 얇게 썰은 소고기와 두부, 대파, 배추, 실곤약을 넣어 만든 일본의 나베 음식 중 하나라는데요. 저는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스키야키를 접해본 적이 없는데 과연 맛은 어떻고 마트 판매용 소스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직접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何? 따봉! 차례! 샤브샤브랑 약간 비슷하네. 샤브샤브인데 국물이 있는 샤브샤브가 아니라 요 쯔유에 이거랑 야채를 저 노른자에 찍어 먹는 게 그냥 뭐 불고기 같이 생겼네요. 여기에다가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찍어 먹는 거. 내가 스키야키는 처음이라 해가지고 야채랑 고기를 같이 먹어. 이오 진짜 잘하는 데는 진짜 맛있을 거 아니야. 다른 조미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다음에 다른 걸로 한번 먹어볼게. 소스가 별로야. 근데 좀 더 짜게 하면 맛있긴 하거든. 한번 더 짜게 해봐봐. 이게 그럴까? 조금 얘 자체가 되게 약한 애. 얘 반 넘게 썼는데도 지금 반 이상을 썼어? 한 통 다 들어가야 되나 보네. 얘 자체가 약하네.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내가 한번 국물 넣어. 근데 좀 낫지. 그냥 우리나라 불고기 소스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? 똑같다. 우리 거. 근데 고기 빼고는 맛있지 않아? 야채나 뭐 이런 거 좀 더 간을 세게 하니까 맛있다. 스키야키 집 가면은 요거보다 더 셀까? 너무 양이 많았나 봐. 결론적으로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스키야키 소스는 소스 한 통을 다 써서 낸 맛이 우리나라 불고기 전골 같은 맛이었으며 다른 종류의 스키야키 소스는 못 먹어봤지만 비슷한 맛이라면 저는 그냥 불고기 양념에 전골을 해 먹을 것 같네요. 자,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